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월요일 KBFD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하와이 한인 이민 역사와 궤를 같이 하고 있는 하와이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가 어제 총회를 열고 그동안 교단 차원에서 논란이 되어왔던 성소수자 규정에 대한 뜻을 담은 신앙선언문과 교회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한인 이민 121년 역사와 함께해온 하와이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가 어제 총회를 열고 그동안 감리교단 차원에서 논란이 되어왔던 성소수자 규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투표에 앞서 평신도 대표인 박재원 장로는 많은 시간 교회 장로들과 임원회에서 고심 끝에 내린 신앙선언문과 교회 명칭 변경 안건에 대한 비준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임시교인 총회에서 여러분들께 비준 가부를 결정하시겠지만 교단총회 이후 우리 교회 상임위원회와 또 실무장로 회의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처 방안들을 논의를 했는데 여기서 모아진 의견을 중심으로 지난 수요일에 교회 임원회를 소집하여 다음에 두 가지 안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를 오늘 교인총회에서 최종 비준해 주실 것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교단법과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우리 교회 전통적 신앙 정체성을 교회법으로 그리고 신앙 선언문으로 채택하여 주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 교회 바일로에 첨부해서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하고 이 내용을 교단과 감독에게 보내서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동성애와 관련된 새로운 교단법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따르지도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일로 담임 목사님이 교단에서 처벌 대상이 된다든지 우리 교회가 강제적 조치를 당하거나 소송을 당해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우리가 이 잘못된 교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교회를 징계하고 처벌한다면 우리는 단호히 이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우리는 이렇게 성경의 진리와 가치를 인간의 생각과 현실에 맞춰 왜곡하고 훼손하고 있는 오늘의 연합감리교단의 이름을 더 이상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기존의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에서 하와이 그리스도 교회로 개명하여 전통적인 우리의 신앙의 아이덴티티를 지켜나가겠습니다. 박재원 평신도 대표는 교단의 새로운 규정에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도 감정적 대응보다는 장기적인 해법을 함께 찾아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가려고 하면 빈손으로라도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법적 소송을 하자고도 하십니다. 네, 교단 탈퇴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단 탈퇴는 이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하고 또한 현실적인 여건이 조성될 때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우리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놓고 연구하고 논의해서 방향을 정하고 이 방향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건물의 목매는 믿음 없는 소리라고 핀잔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전통적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선포하고 교단을 향해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데 포커스를 맞추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어 박상철 임원회장은 임원회에서 결정된 신앙선언문을 선포했습니다. 신앙선언문 제1장 전문. 하와이 그리스도교회는 해외 최초 한인교회로 해외 이민자들의 신앙과 이민 역사를 계승하는 교회이다. 해외 이민교회의 장자교회여 이민자들의 신앙의 모판인 하와이 그리스도교회는 세계를 품고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적 사명을 교회의 본질과 목적으로 삼는 교회이다. 하와이 그리스도 교회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그 아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성육신하시어 온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임을 고백하고 보혜사 성령은 믿는 성도들과 세계 역사 속에 내주하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이심을 고백하는 교회이다. 하와이 그리스도 교회는 성경과 복음에 기초한 신앙 고백과 믿음의 양심을 지키며 온 성도가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를 세워나간다. 제2장 총칙 제1조 하와이 그리스도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이다. 제2조 하와이 그리스도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영원한 진리로 고백하는 교회이다. 제3조 하와이 그리스도 교회는 자연과 세상과 인간의 성경적 창조의 질서를 존중하고 보존하는 교회이다. 제4조 하와이 그리스도 교회는 세상의 문화와 시대적 변화 속에서도 불변하는 성경의 진리와 가치를 지키고 수호하는 교회이다. 제5조 하와이 그리스도 교회는 결혼은 성경이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성인 남녀의 혼인서약으로 이루어진 성스러운 연합으로 성경적 결혼이 아닌 어떤 동성 간의 결혼도 인정하거나 허용하지 않는다. 제6조 하와이 그리스도 교회는 성경의 창조적 질서에 반하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동성애의 연합이나 결합 혹은 동성애적 삶의 방식을 인정하거나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성애자 및 성소주자를 차별하거나 핍박하거나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 사랑으로 다가가 복음을 증거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전도의 대상으로 삼는다. 제7조 하와이 그리스도교회는 감독의 고유 권한인 파송 제도를 존중하되 동성애 목회자 파송이나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목회자의 본교회 파송을 단호히 거부한다. 제8조 하와이 그리스도교회는 교회 안에서 동성결혼 주례 및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신앙 고백과 양심에 반하는 것이기에 허락하지 않고 확실히 거절한다. 제9조 하와이 그리스도교회는 창조적 질서와 성경적 신앙 고백과 복음적인 믿음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신앙의 양심과 믿음을 지키는 교회이다. 3부 예배를 마친 하와이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는 교회 명칭을 하와이 그리스도 교회로 변경하는 안건과 임원회에서 결정된 신앙 선언문을 비준하는 투표를 진행해 출석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과 믿음은 우리가 지키고 우리 교회의 신앙과 믿음의 정체성은 우리가 선포한다라는 그러한 취지 아래 저희 교회는 성경적 가치와 진리를 지키고 성경적 전통주의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교회의 신앙 선언문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신앙과 믿음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의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이번 선언문에 담아서 교인들의 총회에 붙였고요. 3분의 이상의 교인들의 찬성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계명과 또 우리 교회의 분명한 성경적 신앙적 전통 그리고 성경의 진리와 가치를 지키는 교회로 다시 거듭나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한희준 담임 목사는 그러면서 이번 계기를 통해 정통주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찾아가는 한인 교회로 거듭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UMC는 동성애 관련 내홍으로 2019년부터 최근까지 7천여 곳의 교회가 교단을 떠났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총회는 동성애 관련 극단적 대결을 피하고 동성애 목사 안수 관련 권한 등은 각 지역 총회로 이양하는 등 변화 속에서도 각 지역 교회가 여전히 전통주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길을 마련했습니다. 거침없이 갈 것입니다.